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공보수석 한민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간단한 의장 입장문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에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7시에 개의한다. 예, 이상입니다.